덕담랩. 아 저게 덕담랩이야? 덕담을 막 되게 화내면서 하네요. 행복하라고 로또 당첨되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? 욕 없이? 아 저스트 뚜잇 같은 건가? 여러분들이 이 바탕화면은 지우지 말라고 한 의미를 난 이제야 깨달았어. 뚜잇! 할 수 있어. 그냥 저스트 뚜잇 가자. 저스트 뚜잇! 저스트 뚜잇! 내일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오늘 다 쏟아지는 거야. 어제 게임도 그... 아 서세포님 아니 이게 왜냐면 저 이제 맞아 난데 유튜브에 게임. 봐가지고 바로 압니다. 예. 또 선택지 중 하나 갤럭시라 생각합니다. 너 모르게 다가온 이별을 대변했는데 다시 원장을 되는 게 두려워 했었네. 꿈에 도꼬리던 지나간 시간이 다시금 내게로 되도. 아 서세포님이야? 아 오늘 많이 볼 장면이에요. 졸업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. 아니 이거부터 나왔으면 제가 맞췄을 것 같아. 이거부터 나왔으면 장문복은 뭐야. 아니 근데 저걸 어떻게 맞춰. 네 식당님 제 옆에 있어주세요. 아 얼굴을 보여드릴까요? 아빠 감사합니다. 목소리만 듣고 애니케 마술이라니 야 이 자식아. 하여튼 놀려먹는 건 트위치 타비신드님 감사합니다. 아 왜요? 언니 나 일단은 나네? 나 호떡이 먹고 싶고 그걸 언니가 사줘야 돼. 언니 내가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줄 거야? 사줘야 돼. 이미 너의 얼굴이 호떡이야. 일단 아무튼 만약에 그거를 안 사준다 그러면 알아서 해. 빨리 다짐해! 다짐! 서세범은 원몰한테 먹을 걸 다 사주겠다 말해. 안돼! 그러면 70kg 찍으면 어떡해. 나 진짜 울 거야. 그만한 빨리 취소해! 70kg 가자! 아니 전화 인형이가 저한테 저 휴방인데 몇 번을 전화했는지 알아요? 네 번인가 다섯 번인가 했어. 한 번은 심지어 내가 씹었어. 뭐 똥 싸는데도 전화해 화장실인데 자꾸. 몇 번째 전화냐? 소풍이에게 긁힌 옥자. 옥자님이 소풍님 아니 소풍이한테 긁혀? 아니 그리고 나는 솔직히 나는 내 취향이 좀 특이하다는 건 인정을 하거든요. 얼마 전에 소봉이랑 같이 쇼핑을 하는데 내가 저 옷 되게 예쁘지 않아? 이러면 이런 소봉이야 이 옷 되게 예쁘다 이러면 와 이런 건 너가 사는구나. 그래서 약간 우리가 취향이 진짜 극명하게 갈린다는 걸 약간 알았단 말이야. 소풍이는 자기가 바구자보다 옷을 잘 입고 미친 새끼 아니야? 아니 그때 세봉추가 인정했잖아. 소봉이보다는 내가 더 잘 입는다고. 아 잠깐만 나는 여기서 빼줘. 나는 입으면 특이한데 예쁘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. 소봉이랑 그냥 특이하다잖아. 특이하다랑 특이한데 예쁘다는 다른 거야. 아니 그 이상한 꽃무늬 원피스. 와. 아니 저건 좀 많이 심한 거였고 저건 좀 레전드야. 옥자님은 일단 옷 확실히 잘 입어. 그리고 좀 특이하기도 해. 그리고 소풍이는 옥자님 말대로 특이해. 매치를 보면 나쁘진 않아. 뭐 일본 잡지에서 볼 것 같은 그런 매치야. 이제 옥자님과의 차이가 뭐냐면은 옥자님은 자기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에서 한정으로 특이하게 예쁘게 입는 거고 소풍이는 그냥 자기 눈에 예쁘면 그냥 사서 입는 느낌? 이게 이제 약간 다른 점이라서. 근데 소풍이 요즘에 봤는데 나쁘지 않아요. 막 근데 저 아까 저기 예시로 나온 꽃무늬 옷은 거의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러고 뭐 소개팅 나가는데 뭐 소개는 남한테 까였다 약간 이런 짤로 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레전설 짤이고 뭐 아니 무슨 소리야 그 정도 아니야. 이런 짤로 돌아다닐 것 같은 소풍이는 그 좀 약간 자기가 요즘에 꽂힌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봐. 예를 들어서 소풍이는 좀 뭐 세븐틴 이번에 좋아한다고 하는데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사실은 크기는 관심 없는 것 같고 크기는 관심 없는 것 같고 여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이 입는 옷 같은 걸 많이 입어. 그래서 옛날에 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헤나땡인가 패션 추도 나는 내 기준 옷 잘 입는 스타일 아니야. 소풍이가 나보다는 못 입지.
그니까 나랑 소풍이의 차이는 뭐냐면 나는 어떻게든 강제로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 옷을 입어. 근데 소풍이는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랑 상관없이 자기가 입고 싶은 걸 입어. 어떤 건지 알겠죠? 나는 내가 아무리 보고서 와 저 연예인이 입은 저 옷 너무 이쁘다 이런다고 해서 저거 사야지 하고 결제하지 않아. 왜냐? 그 옷을 가만히 봤을 때 그 연예인이니까 잘 어울렸던 거지 저 옷이 내가 이뻤다 생각하면 안 어울린다는 걸 난 머릿속으로 알고 있거든. 근데 소풍이는 어? 보니까 예쁘네? 내가 입어야지?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세범추 패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를 평가하는 거? 전 너만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요. 나를 부정하는 세상 전부를 부정하겠다. 스트리머 중에서 좀 옷 잘 입는다 느낀 사람은 임지연아 인정해. 우정이 우정이 잘 입으시지. 하지만 아 릴카 잘 입지. 진짜 세범추 옷자는 솔직히 저랑 스타일 저랑 패션 센스 비슷하다 생각해요. 진짜 나랑 패션 센스 비슷하구나. 나보다 약간 아래라 생각해. 아니 이거 뭐 인첸트에서 억지로 패션 자나 때려도 연락 온 뭐 한 거 아니야? 걔 억지야 진짜. 얼지마 봄추 오늘 의상? 뭐 나쁘지 않았네요 뭐 이런 거야? 미쳐버리겠네. 열린 결말 뭉치 짬님 감사합니다. 뭐시? 뭐시? 어 여긴 또 좀 날씬하게 나오네. 아 맞아 이거 나만 저기다 발을 이렇게 걸치고 나머지는 다 다리를 내리고 있으시더라고. 그래가지고 나도 아니 난 이제 처음 알았어. 저런 데 나가서 다리를 앉아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. 제 이제 준비됩니다. 다시 한번 저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내 귀 세상에 비포 반짝 투명일 때 두비두바 어떻게 구명이나 두비두바. 근데 주르르님이 하니까 안 열받는데? 원래 이게 되게 열받는 노래인데 킹받는 노래거든요. 모두 호감 빠둥빠 두비두바 우린 호감 빠둥빠 두비두바 빠바바바. 제가 이거 겁나 킹받게 부르죠. 세상에 비호감 딱 두 명이 때 두비두밤 어떻게 두 명이나 두비두밤 누군지 그냥 너예요.